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한창준 씨입니다. 주범인 권도용 테라포메스 대표의 측근입니다. 네, 테라 위험성 알면서 투자자 속인 것 인정하시나요? 권도용.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한 씨에 대한 구성 여부를 심사합니다.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한 씨가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지 이틀 만입니다. 한 씨는 권 씨와 함께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. 그리고 약 1년 만인 지난 6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이에 따라 권 씨 송환과 테라 누나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시 한 씨와 함께 체포된 권 씨에 대해서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는 구금 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. 한 씨와 권 씨 등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